자, 정리 한번 해보죠. 일단은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좀 챙길 수 있는 거. Critical, insightful essay, 그리고 wide variety of topics. 그리고 여기서는 트레이드마크를 가지고서 뭐 한다? Attract 해오고 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봤는데, 일단은 좀 아쉬움이 있다. 그러면은 마지막 문장 가봐야겠죠? 자, 보니까 이 간행물은 sent free of charge to education facilities. 어떻게요? 자, free of charge는 공짜네요. 예. 공짜로 어떤 교육기관에 보내져요. 하지만 it's available by paid subscription to the general public. 약간 이제 그 일반 독자한테는 구독료 받는다. 이건 별로 그 쓸모없는 그런 문장이었던 것 같고, 바로 이두 문장 읽고서 초이스라는 게 나을 뻔했네요. 자, 가보니까 with each trademark, coverage of issues affecting prestige universities. 어떻게 되죠? 명망 있는 대학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그 이슈, 논점에 대해서 이제 보도를 한다. 대학교 얘기가 지금 나온 것 같진 않은데. 그 다음에 B는 analysis that uncover the facts behind current issues. 자, analysis. analysis은 뭘까요? 분석을 좀 하고 있는 건데요. 얘가 analysis라는 것 자체가 뭐랑 연결되느냐? 이 critical and insightful essay. 얘랑 연결되고 있는 거네요. 그죠? 그리고 uncover the facts behind the current issue. current issue는 이제 현재 이슈죠. 말 그대로 요새 그런 이슈의 사실을 드러내는 그러한 분석이 바로 트레이드마크다. 결국 뭐냐? 이거 지금 패러프레이즈 된 거예요. 이첫 번째 문장이. 그러니까 B번 정답 가능해 보이고, 그 다음에 10번은 자,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on scientific research. interdisciplinary. 뭐예요, 이거는? inter. 다른 학문 분야랑 연계된 관점이라는 뜻이네요. 뭐에 대해서? scientific research. 과학 조사에서. 지금 과학에 관련된 거? 이것 때문에 답이 안 되죠. 왜? 분명히 첫 번째 줄에 politics, economics, culture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확실히 아닌 거고. 그 다음 D번. 자, practice of reliable reporting and up-to-date news reports. 자, practice of reliable. 자, 의존할 만한 그런 리포팅. 이거를 지금 뭐 한다? 뭐 한다? 신뢰할 만한 어떤 보도, 그리고 최신 뉴스 리포트. 이렇게, 그렇게 나왔네요. 그러면은, 얘는? 이게 지금 특성이 되기에는 첫 번째 문장하고 매치가 되지 않지요. 예. 그래서 답은 뭐? B번을 답변하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네.